하나님 이성성상과 피조세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누구도 석인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은 문제가 없었으니 그는 인간은 오랜 역사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석인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는 아직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석연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은 인간과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궁극의 원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된 성결 문제는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용으로 계신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피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그 창세로부터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작품은 그 작자의 보이지 않는 성품의 실제적인 전개인 것 같이 피조세계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실제 대상으로 전개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품을 봐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피조 만물을 봐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성을 알기 위하여 피조세계 보편적으로 간직되어 있는 공통 사실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자체 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사이에서 양성과 음성, 이성, 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상과 형상은 서로 어떠한 이에 대한 실례를 들어보면 모든 물질의 궁극적인 구성 요소인 소립자들은 양성, 음성 또는 양성, 음성의 중화에 의한 중성을 띠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성, 성상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자를 형성합니다. 모든 식물은 수술과 암술에 의하여 동물은 수컷과 암컷이 번식 생존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남성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대상으로 여성인 해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이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리된 양이온이나 음이온도 또한 각각 양자와 전자의 결합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이 수술이나 암술 또는 수컷이나 암컷들도 각각 자체 내에서 수컷이나 암컷도 각각 자체 내에서 양성과 음성, 이성, 성상이 상대의 관계를 맺음으로 존재합니다. 인간에 있어서도 남성에게는 여성 성상이, 여성에게는 남성 성상이 잠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근본된 또 하나 이성 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보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성과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형, 보이는 외형은 보이지 않는 내성을 닮아난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외형은 보이지 않는 내성을 닮아난 것입니다. 이에 전자를 성상이라고 후자를 형상이라고 합니다. 형상과 형상은 동일한 존재와 상대적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이어서 형상은 제2의 성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예로서 인간은 몸이란 외형과 마음이란 내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성상이라고 몸은 형상이라고 합니다. 몸은 제 몸은 제2의 몸은 제2의 마음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은 제2의 마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상과 이것들을 통틀어 이성성상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